누나들의 삶, 엄마의 삶을 보면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여자의 독특한 심리적 구조를 알게 된 게 있거든요. 얘기해 볼 테니까 막 틀리면 틀린다고 하죠, 여성분들이. 여자들은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어때요? 맞죠? 그리고 살을 되게 빼고 싶어요. 어때요? 맞죠? 그리고 안 빼. 그냥 살을 엄청 빼고 싶어 해. 남자들은 그렇게 뭐 살 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많지 않아. 그냥 뭐, 저스 마이크 뭐 빼야겠는데 뭐 이 정도지. 뭐, 형 만나가지고, 형 나 살쪘지. 많이 빼야 되겠지. 형 나 많이 쪘지. 그런 무지 새끼들 없어요. 아니, 남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. 남자끼리 서로 만나가지고. 없어요, 거의.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을 너무 빼고 싶어요. 그럼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돼요. 근데 뭘 많이 하나 봤더니 말을 많이 해요. 살 빼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해. 언제 하나 봤거든요? 뭘 잡술 때 이 말을 계속 잡수면서. 아니 말을 하가지고 말든지 잡수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않았어? 지가 그러면 되잖아요. 지가 뭐든지 그런 짓을 하냐 말이야. 이해가 안 되거든요. 보통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. 근데 저는 누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여자들은 그냥 저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구나. 뭐 죽겠다 죽겠다 안 죽어 계속 살아 뭐 이혼한다 애 나 뭐 뭔 짓거리야 이게.